아유. 아, 저기 길을 새로 냈네. 길을 새로 냈어. 자, 우리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찬바람이 슬슬 이렇게 이제 불어내려오는 그런 계절이 바뀌는 시기인데, 어제는 영양으로 봉화로 이렇게 싸돌아 댕기다가 오늘은 굴핏집 갑니다. 굴핏집. 오늘도 눈동자에 이슬이 미쳐지네. 10시나 돼야 도착할 것 같은데, 10시. 저 아주 다리를 새로 놓네. 그럼 저 다리도 그러면 뭐 이렇게 내려앉았었다는 얘기인가? 심화가 되고. 전방에 미끄럼 주의 구간입니다. 연약 집안이라서 밑에 안반지대 그 파일을 박아야지. 전방에 미끄럼 주의 구간입니다. 자, 태백 산골에는 어느덧 수확이 끝나고 들판이 이제 휑하니 이렇게 바뀌었는데, 태백은 특별한 농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콩, 팥, 감자, 옥수수, 수수, 뭐 이런 걸 주로 이렇게 그 농사를, 왜 척박하다 보니까, 기온이 좀 차고, 이렇게 좀, 다른 지역보다는 이렇게 고지대다 보니까, 다양한 식물이 재배가 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거의 다 그 무배추, 양배추, 뭐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농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10월달이면은 실상 거의 그 수확철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또 긴 겨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농사. 저 집에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아이씨. 너무 오다가 한번 인사라도 한번 해볼까? 소수밭길 걸어가면 그 옛날이 생각이 나네. 생각이 났네. 그 옛날에 솔레솔레. 자, 태백에서 굴핏집을 가려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삼척시 도개업으로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요, 저, 이게 몇 번, 35번 국도인가 이게 하여튼, 요, 저, 바람의 언덕 쪽을 지나가는 피제, 피제길로 백두대간로구나, 백두대간로. 이렇게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요리 가면은 차도 안 막히고 아주 그 좋습니다. 아주. 저쪽 그 태백 통리
오일장 있는 쪽으로 해서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태백과 삼척 도계를 이어주는 길이 2차선 길이 그 이상하게 이렇게 저 마무리가 돼가지고 가다 보면은 앞에 큰 차가 붙으면은 계속 졸졸졸졸 뒤따라가야 되고 차라리 이쪽으로 가는 게 편하고 차도 별로 없고 좋습니다. 아유 10시가 다 돼가니 10시가 한 8시 돼서 갔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수수밭길 걸어가면 그 옛날이 생각이 나네. 아유 피곤할 거야 아마. 시청자님들이 보시기에 야, 뭐 아무리 시골이지만 저렇게 차도 한 대 없냐 이러시겠지만 차가 없을 때는 없어. 오, 저 한 대 온다. 아유 귀한 차. 바람아 울지 마라. 전방에 급커브 지역입니다. 님을 찾아가는 길. 전화를 한번 통화 드려야 되겠다. 곳이 없어서 외로 있었나 해저문 호숫가에 물새 한 마리 짝을 지어 놀던 이문 간 곳이 어디기 외로 있어서 하여튼 짐을 최소화해야지 많이 가져가면 골 아파. 좀 드러낼 건 드러내고 해야지. 허공 속에 묻어있는 슬픈 이야기
에이, 온갖 야생화 꽃이 피어 있네. 어우, 여기도 뭐 꽃이 이쁘네. 아, 가을이 물드는 산골짜기를 싸도로 댕기는 것만 해도 얼마나 낭만적이고 멋집니까, 여러분들. 아, 여기도 산소가 있었네. 에? 이런데도. 아이고, 산도 아주 대단하구만. 대단해. 첩첩산 깊은 골, 적막한 산하. 그냥 싸도로 댕기기. 욕구 좀 한번 내려볼까? 어차피 뭐, 응? 인생 뭐 있어. 와, 새로 심은 소나무가 이렇게 많이 컸네. 벌써. 자연은 위대한 거야. 와, 여기도 뭐 이쁜 꽃이 피어 있네. 이거 또 뭔 꽃이야, 이거? 이렇게 이쁘나, 이거? 이야. 아, 요것도 이쁘네. 요것도 이뻐.